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디스코. 야, 환경아, 초대 받아, 빨리! 고맙습니다. 오늘 캐스트 해설위원회는 BJ 감스가 함께 합니다. 저, 네. 청재경 선수 오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할 텐데, 첫 번째 경기가 레스터 시티 바르샤입니다. 자, 일단은, 레스터 시티는 사실, 그렇죠. 이번 시즌 좀 연습하지 않고 저번 시즌까지 전설 B에서 A를 찍었는데, 오. 이번 시즌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할 텐데, 자, 일단은 그, 와! 너무 좋아서님 100개 전자친구 스폰 1004개 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아주 리액션을 못해. 일단 게임이 시작해서 네. 야, 전자친구 스폰 이따 할게.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이 좀 안되기 때문에 자 제가 컨텐츠 할 때 리액션 없거든요. 좀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갑니다. 야 근데 오. 진짜 와 레스터치 팀이 굉장히 좋네 지금. 아니 이번에 네. 사실 레스터치 때 이런 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레스터시티 출신이 아닌데도 레스터시티에서 뛰기만 했으면 네, 시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가자키 일단은 환경이 그렇죠. 또 선발 출장했고요. 네. 바디, 캉테, 드링크워터, 케인 그리고 푸쿠스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초장거리 드로링.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제2의 안토니오입니다. 개사기고요. 네, 얼마나 되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컨디션이 좋은 가운데 자 케인도 그리고 레스터시티에서 뛰었죠? 그렇죠. 옛날 뛰었었죠? 네. 네. 은근 많네요. 자 환경 선수는 지금 오 팀이 일단 스페셜 케미를 다 뺐어요. 라우드로프, 히바우드, 클라이를 빼고 네. 완전히 시즌카로만 준비한다. 환경 선수가 이랬거든요. 아 형님 제 클라스가 있지 연습 안 해도 돼요. 연습 안 하고 오버워치만 고급시계만 존나게 했는데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 새끼 맨날 오버워치만 합니다. 요즘 피파 안 해요. 그렇습니다. 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완료가 됐습니다. 환경 대 TST 비타. 네. 누가 이길지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색 유니폼이 바르셀로나고요. 빨간색, 네, 빨간색. 유니폼이 레스터 시티입니다. 첫 번째 경기 환경 대 비타님. 그렇죠. 예. 원래 이제 아이돌 예. 잘 잡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 경기를 잘 잡아야 돼. 황님도 이제 게임을 했었는데 어때요? 그렇죠. 저 첫 경기 때 괜찮게 했었는데 네네. 제가 멘탈이 존나 안 좋아요. 그래서 PC방 샷건 존나 치고 멘탈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아 미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화가 나네. 바로 한번 네.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영 선수가 이번에는 꼭 우승을 하고 싶다. 상금 400만원을 얻고 싶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황기영 선수가 결승전까지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경기를 바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스터시티 비타 대 바르셀로나 황기영 경기 시작됩니다. 자 드링크워터 그리고 오늘 또 마이장이 출전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오늘 또 피파 BJ BJ 산디 오. 방송을 정말 재밌게 또 잘하는 그렇죠. 그런 BJ예요. 오늘 경기 굉장히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자 바디 오 시작하자마자 일단은 네. 패스가 길었습니다. 자 앞쪽으로 자 헤딩 자 말해주 뒤쪽으로 빼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공격적으로 나가보는 비타인데요. 오가장 오가장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가장이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네. 아시아 최고의 선수는 박지성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죠. 오랜만에 맞는 말 하나 했어요. 맞는 말 했네요. 아주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상하게 황경 선수의 패스가 계속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자 젤라탄 연습 안 한 티가 나요 지금. 자 중앙쪽으로 빼줬고요. 라키티치 황경 자 뒤쪽으로 살짝 빼주고 리오넬 메시 16시즌 머리 보십시오. 자 정말 멋있고요. 겉멋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자 마스체라노 자 리오넬 메시 자 그리고 라키티치 강태 역시 피파에서도 움직임 좋습니다. 자 황경 선수가 원래 네. 공격적으로는 답답하지 않은데 네. 지금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티에리 양이 잡았고요. 루이스 에르난데스 다시 잡으면서 자 패스미스가 나왔고 중앙에서 포크스 그리고 드링크워터 잡았습니다. 자 마렌즈 자 역습하죠. 자 의외로 지금 뭐 비등비등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 개인구워터 와 마렌즈 자 피타 네 못 잡아요. 올려 봅니다. 오가장 자 일단은 16PK가 잘 처리냈습니다. 네 역습하죠. 16PK의 장점이 뭐가 있죠? 16PK 일단은 네네 비싸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딩을 좀 잘하죠. 네, 제가 피파를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리고 청지영 선수 오기 전까지 네. 창근이가 좀 해설하도 창근이 해설 그지같이 하네요. 네, 대타입니다. 자, 오과장 자 뒤쪽으로 마스체라노 빼냈고요. 자, 마스체라노 역시 마지우개로서 커팅이 좋은 선수입니다. 자, 부스카꿍. 근데 부스카꿍이 왜 까꿍이라는 별명이? 오, 자 뒤에 형님 왜 생긴 거죠? 까꿍이요? 네. 아, 뭐 까꿍 많이 하니까 생긴 거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저 주말못입니다. 축구 아예 모릅니다. 자, 네. 바디 케인 중앙 쪽으로 주고 마리즈 개인기 5성. 자, 아.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계속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패스가 네. 아까부터 계속 길어요. 네. 비타님이. 좀 길고 모험적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S로 이용해서 차라리 중거리 슛을 때려보는 것도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중앙 쪽으로 띠에리 향이 잡았고. 자, 패스 신중하죠. 아! 자, 중앙 쪽 지금 위험합니다. 드링크 워터 다시 한번 잡으면서 앞쪽으로 제이미 바디 잡았고요. 자, 드리블 치고 있습니다. 자, 개인기 마레즈 잡았고. 어, 좋아요. 근데 자, 지금 황정이가 지금. 평소에 대한 실력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보여줄 것 같은데. 어, 하나야, 어, 못 보여줬어요. 네. 저 지금 왜 그러죠? 지금 얘가 지금 피파만 안 하고 좀 다른 게 빠져가지고 지금 제가 해도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네. 황경 같았으면 저기서 C 드림을 큐브 속 오지게 쓰면서 그러니까요. 1대1 차서 만들어냈을 텐데. 네. 자,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즈 잡았고. 자, 지금 피파 갔다 온 게 휴일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터스테겐이 잘 잡았습니다. 터스테겐이 이번에 잘 잡았어요. 꺾으면서 슈팅. 오, 자 이건 수비 맞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위험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마레즈 수비가 마레즈를 못 따라잡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그만큼 마스체라노가 지금 마레즈를 놓친다는 거겠죠. 그렇죠. 푸쿠스가 준비해왔으면 왼발잡이 푸쿠스 올려봅니다. 자, 오, 자 오, 미, 오. 미시라이딩에서 케인 마레즈 슛. 와, 자 이렇게 되면 환경 광탈 당하나요? 첫 번째 경기. 자, 좀 약체라고 느껴졌던 레스시티를 네. 상대로 의외로 비타님이 선제골을 가게 하면서 광탈 느낌을 할 수밖에 없을 과정이 나서 오늘 마레즈가 확실히 컨디션이 있었고 마레즈 플레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와, 지금 와, 마레즈 원맨 팀이에요 거의. 그렇습니다. 아. 자, 티에리 양리 뒤쪽으로 빼내고 부스케츠. 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신중해야죠. 지금 자, 멘탈이 나가면 안 돼요. 피파는 멘탈 싸움이라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오! 자,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역시 나옵니다. 네. 어, 좋아요. 자, 코너킥 사왕 질라탄의 왼발 슈팅. 하지만 이번에 네. 슈마이켈에게 아우, 이번에도 수비 맞았습니다. 야. 지금 계속 상대방들이 서로 슈팅을 살 때 수비 맞고 들어갑니다. 알바 올렸고요. 디에리앙리 다시 한번 호나우지뉴 뒤쪽으로 빼고 마르케스 슛. 아, 어림 없습니다. 네, 저기 환경 안 풀려요. 네. 아, 패스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전설 피는 찍기 때문에 그렇죠. 자, 질라탄 아, 환경 안 풀려요. 멘탈 아, 나갔습니다, 환경. 나간 것 같아요. 환경의 최대 단점이 뭡니까? 멘탈이 개쓰레기라는 거죠. 그렇죠, 멘탈이 지금 문 열고 밖에 나갔어요, 지금.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와중에 아스날하고 실제 맨유 축구는 네. 치루가 골을 넣었다고 하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드링크 워터. 자, 중앙 쪽으로 빼냈습니다. 마레즈. 자, QW 아, 패스. 그러나 네.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네. QW 패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AS로 잡으려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수예요, 실수. 그렇습니다. 부스케츠 잡, 음료수 좀 갖다 주시고요. 오케이. 자, 라키티치. 자, 바디가 아빠가지만. 오, 자, 좋습니다. 오, 지금 피타가 환경 상태를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요. 자, 오과장. 자, 그리고 호나우지뉴. 자, 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자, 정지영 왔네요. 정지영 왔습니다. 존나 뛰어왔습니다. 어, 근데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지? 내 집 공용 비번인가? 아니, 어떻게 알았어요? 빨리 해설하세요. 아니, 슈! 골! 하동진! 내가 앙리다! 걱정 마라! 깜빡이들아, 걱정 마라! 내가 올라간다! 이야! 개인기 좋았고, 앙리 헤딩 못하는데, 크루스 일품이었습니다. 고환경, 하동진, 이렇게 되면서 1대1로 동점골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네. 자, 이거 드시고요. 자, 정지훈 선수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셨습니다. 정지훈 선수 어서 오시고요. 자, 일단은 네 힘들다는 얘기 탁 치시고 네. 사적인 얘기하지만 공적으로 네. 방송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자기 힘든 건 알아요. 네네. 네. 자, 강태 앞쪽으로. 네. 자, 지금 경기를 보고 오셨을 텐데 보면서 왔습니다. 환경의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약간 좀 밀려다녀요. 네, 항상 환경 네. 환경의 문제는 네. 그 멘탈이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공격이 잘 되지 않을 때 항상 말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약간 전반전 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방금 같은 경우도 질라탄 공격 풀리지 않으니까 리오넬 메시 그러나 업사이드 라인 그리고 반칙이 라인이 나오면서
공격이 무산이 됐습니다. 사실 정재용 선수 어제 또 네. 2승 1무를 보여주면서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줬는데 네네네. 이번 대회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거죠? 그냥 하다 보니까 골이 들어갔습니다. 네, 뭐 딱히 뭐 공격을 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뭔가 이 엔진에서도 3백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3백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네. 유효하면 나 잘한다 그런 얘기겠네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 스트님은 게임할 때 나 못한다 보여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쵸? 뭐라고요? 아, 저 미안. 내일 경기인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리오넬 메시 네. 자, 잡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호나우지뉴. 네. 자, 호나우지뉴. 자, 강태. 아, 지금 황정 선수가 네. 계속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 경기 만약에 비기면은 우회로 마의장이 올라갈 수 있어. 이거 엄청난 사태, 족같은 사태가 나옵니다. 자, 케인 뒤쪽으로 빼고 강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강태 PK 약간... 강태! 아~ 환경 이대로 무너지나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상황을 정리해보자면 강태가 키가 작은 대신에 드리블이 조금 더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 밸런스, 키가 작은 선수들이 보통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살짝 아다리성으로 드리블이 쳐졌어요. 그리고 그 전에 환경 선수의 그 패스미스 그렇죠. 네. 패스미스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가장 큰 게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재용 네. 선수 어제 별명 하나 붙였는데 피파 네. 영재입니다. 아, 네. 어제 들었는데 네. 노잼이라 가지고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꼭 말하시네요. 뭐라고요? 노잼이 저한테 노잼이라고요? 황리? 네. 아, 자, 이거 코너킥 또 코너킥입니다. 자, 이거 살려야 됩니다. 환경.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재용 선수. 이거는 골키퍼까지 올려야죠. 그렇죠. 네, 골키퍼까지 올려야 특성이 됩니다. 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특성이 없습니다. 호르디 알바 올려봅니다. 이거 약간... 이렇게. 아, 그러나 후투아웃 상 경험에서 졌고요. 강태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 강태와 마레즈가 오늘 레스터시티를 캐리합니다. 비타 이렇게 잘했나요? 그래도 90분 버프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자, 알바 김양리. 이야, 역시 환경. 그래도 랭커는 랭커네요. 그렇습니다. 환경은 네. 제가 게임을 봤을 때 환경 선수는 환경이는 골을 먹히면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오히려 자기가 골을 넣거나 먹혔을 때 네네. 될대로 되라라는 게임을 할 때가 오히려 잘해요. 아, 그렇습니다. 의외로 네. 지금 될대로 되라 했는데 앙리가 빠졌고 앙리가 동점골 또 동점골 또 집어넣으면서 네. 앙리가 캐리하면서 의외로 2대2로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약간 이건 의외의 결과인데요. 자, 이야. 자, 의외로 지금 레스터시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 다음 경기가 BJ 산디인데 마의장인데 이야, 저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일단 입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외의 결과가 나왔고 조별리그 F조죠, F조. 네네.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관장 대 BJ 산디. BJ 산디님도 정말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BJ 산디님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레스터시티가 1무 네. 자, 2,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1무 2, 이렇게 되면은 조 지금 1, 2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초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예장 대 네. BJ 산디. 네,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 경기도 예. 제가 볼 때 무승부를 조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거 좀 의외로 네. F조 완전히 헬로 갈 수도 네, 있겠네요. F조가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네. 조금 많이 네 혼잡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의외로 환경이 조 1위로 진출할 줄 알았는데 레스터한테 발목을 잡혔고 네. 자, 그리고 마예장이 실력도 열심히 연습했다. 전설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또 월클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콜롬비아 BJ 산디 같은 경우는 일단 피파 명문클로 콜롬비아 있고 그리고 네. 이제 BJ로서 실력 좀 어느 정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바로 네. 아, 그리고 본인 외에는 다 별로 되게 한 적이 없는데 게임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잘하는 거 인정해요. 거의 제일 잘하는 거. 안 해봐서 몰라요. 모른다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스태프 뺐나요? 네. 아, 너무 몰아가시는데. 그렇습니다. 스태프 뺐고요. 네. 자, 그리고 마르세유는 스페셜 케미가 5명이라서 드사이, 블랑, 피레스, 외약 이거 이용해야 돼요. 이거 이용 못하면 마의장은 실력 쓰레기입니다. 아니 너무 편파 아니에요? 네? 아니. 아니 저 편파할 거예요. 이번 경기 편파하겠습니다. 저는 마이장 떨어진 거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네 내일 같이 떨어지면 안 돼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해설하고 싶었어요. 내일 솔직히 이삼님, 감스트님 빅매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내일 와서 해설하세요. 아니 제가 왜 안 부른 이유가 네네. 본인도 잘 되고 있는 과정에서 계속 부르면 개인 방송 해야 되는데 못 하니까. 아니 저는 여기서 와서 방송하는 거 너무 즐거워요. 아니 알아서 하세요.
아이 오참도 왜 언카도죠 하니까. 아 그래요? 예. 어 그럼. 어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자카르도 나우도 자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도 팀이 썩었기 때문에 네, 그, 여기서 뛰기만 했어도 이렇게. 그 선수 보여주지 말고 포메이션 좀 눌러주세요. 네 제가 포메이션 해설이니까. 네, 네 포메이션. 일단은 산디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1-1-4를 들고 왔는데 공격적인 만큼 미드필더가 많이 비거든요. 그리고 지금 네 그 마식님은 4-1-4를 들고 왔어요. 네. 4-1-4를 한다는 거는 4-1-1-4를 잡아먹을 수 있는 포메이션입니다. 지금 포메이션 상성상으로는 WG 마식님이 좀 더 우위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리액션이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음료수 처먹고 있었는데. 아 네. 자 좋습니다. 아, 자 정재영 해설과 같이 하고 있는 피파 또 명실상부 최고의 실력자죠. 자 이렇게 되면은 유니폼이 하얀색이 볼프스부르크 그리고 남색 유니폼이 마이장입니다. 누가 이길지 마이장 큰 소리 쳤거든요. 마이장 멘탈 당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됩니다. 과연 BJ 산디가 마이장을 얼마나 쳐받을지 내일 경기 오늘 경기 내일 경기 하기 전에 저는 오늘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내일 제가 16강 진출 하니까요. 쯔스. 네. 한입에 음료수 3분의 2 마신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음료수를 마실 때 한 번에 세게 조져야 돼요. 그런 스타일입니다. 자 지금 선수들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이제 가물도 끝난 보라 위주로 오지게 조질게요. 자 죽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타브. 그러니까 피파 할 때는 정지영 선수 제가 피파 안 할 때는 정지영 선수 방송 가서 보세요. 그 피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정지영도 그 요새 또 스케줄 하니까 아 스케줄 네. 방금까지 하다 왔죠. 그렇죠. 자 올리치. 자 벤트 좋습니다. 자, 벤턴 선수는 아시겠지만 구엔지 때 좋았는데 신엔지 때 잘 안 쓰죠. 그렇죠. 네. 밸런스가 하지만,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밸런스를 하면 슈팅 쏠 때 그 밸런스죠. 그렇죠. 누군가 수비에서 수비가 옆으로 밀었을 때 일단 찬스죠. 자, 올렸습니다. 벤트너 오! 마이정 잘 막았습니다. 자, 피레스 마이정 어또 야! 자, 왜야 이거 몸싸움 좋거든 컨디션 썼거든요. 자, 단체와의 대결에서 이겼고 마이정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이정 역시 똑같은 모습 보여줘요. 자 마이장 WG 클럽 네. 달고 네. 자기가 아니 내가 들어간 이유가 정재영이네 초중고 후배라니까 거지 같은 소리 네. 박현 네. 지현 혈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망당당아 마이장을 살립니다. 아 망식 아 여기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쉽습니다. 마이장 망당당아 살렸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더블라이너가 준비합니다. 15분 드락슬러 준비하고 자 올려봅니다. 벤트너 벤트 들어가야죠. 아 운이 좋아요. 네 이거는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벤트너의 그 헤딩 타이밍이 너무 빨랐죠. 그렇죠. 이거 찔러야죠. 아, 자 일단 로드리게스 빼냈고요. 자 스위스산 출신의 최고의 풀백이죠. 자 올리치 그리고 구스타브가 잡았습니다. 드라슬러 자 앞으로 다가본데 뒤로 살짝 빼고 그리고 케빈 더브라이너 아 좀 자꾸 피스미스가 약간 긴장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BJ 산디 같은 경우 저번 대회도 나왔고 긴장할 네네.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대회 상상도 긴장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BJ 산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루초 곤자레스 마요장 설마 자 사이즈 비었죠. PS 크로스 좋습니다. 올려봅니다. 아 크로스 나우드를 이기기에는 그렇죠. 네, 외야가 조금 키가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나우드는 반니도 이기거든요. 자 월베리베리 올려봅니다. 단치 그리고 혼잘레스 아 드락슬러 게이지랄 파이어트 마회장 우위로 잘하는데요. 잘하고 있는데 수비 빼고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는 감스같이 하지만 네네. 플레이 자체는 기본 전설 B 이상급은 해주고 있는 마회장입니다. 아 그래도 자기 자신을 잘 아시네요. 예. 감스처럼 한다는 거를 한 번에 아시는 거 보니까 그렇죠. 저 같은 네. 경우는 피파 잘한다고 막 누구처럼 어디 그 멸치새끼 안경제비 좀 그렇게 칠을 안 하거든요. 아. 예, 저 같은 게 못 한다고 해요. 그냥 가끔씩 재밌으려고 제가 네네. 전설에 있는 찍는다고 하지만 저는 네네. 못 하면 못 한다고 합니다. 아. 자, 사이드 쪽으로 빼줬고요. 자, 하지만 패스 길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요. 아, 정재영 선수 아니에요. 아, 예, 예. 제가 아는 선수인데. 아, 알아요. 네. 네. 그 BJ 하거든요. 네, 네, 네. 그만해요. 근데 막 이러더라고요. 요거디. 아, 요구르트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네. 존나 개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네. 고고지. 아, 네. 개 듣기 싫어 진짜. 아, 자 리베리. 자 리베리. 네, 알겠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아! 요거는 아마 제 방송을 좀 보셔가지고 네. 에이톡을 조금 따라해보신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피파 네. 기술을 만드는 건 정지영이 보통 만들기 때문에 자 네. 고메스 그리고 벤트너 잡았습니다. 자 드락슬러 고민이 많아요. QW 좋습니다. 아 네. 지금 BJ 산디 완벽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격 자체가 안 돼요.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네. 4-1-1-4를 하는 것보다 4-3-3을 해서 조금 더 역습을 살리는 점이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은데. 아 네. 지금 의외로 마이장과 그런 빅빵의 아니 박빙의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 빅빵을 그 많이 드시는 거고요. 예. 네. 저 티스했습니까 지금? 아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블랑, 자 안정적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의외로 0대0입니다. 제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이게 무승부의 냄새가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은비야. 자, 우리 여러분들 내일 드디어 저 KT 기가 여러분들 오전 11시에 부산 G스타에서 감스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팬미팅의 기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네, 관심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보면 더 돼집니다. 네. 실제로 보면 개멸치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왜야? 자, 왜야? 자, 큐브스터를 아우, 와, 이거 했지요. 근데 약간 이거 좋았어. 아, 이거 운이 조금 따라줬으면 차라리 저 뛰는 선수가 외야였으면 그렇죠. 가능했을 수도 있는데. 자, 근데 마이장이 QW 원래 막깔기는데 완전히 지금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칭찬해 줄건 칭찬해 주겠습니다. 잘하네요. 네, 그리고 QW만큼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자, 벤트너! 벤트너를 2번 엔진 때 안 쓰는 이유가 옆에서 살짝만 건드렸을 때 돼지처럼, 아 죄송합니다. 네, 감스트님처럼 슛이 다 빈다가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풋살 데이트 때 골 넣었습니다. 조용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벤트너 이번에는 코메즈. 아, 마회장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지독해요. 그 표정이 생생히 그려집니다. 권혁 닮아가지고. 아니, 내가, 아, 네. 내가 뭐가? 에휴? 내가 뭐가 거의 막 PB 크림 존나 개떡칠한 것처럼 생겨가지고 와우 내가 뭐가 아우 아, 존나 짱나게 지금 막 존나 쪼개고 있겠죠. 그 얼굴이 상상이 그려집니다. 자, 더블라이너 네 뒤쪽으로 뺍니다. BJ 산디도 슬슬 이제 엔진을 높여 봅니다. 엔진이요? 네. 자, 바이에스 잡았고요. 루초 곤잘레스. 네네. BJ 산디 같은 경우에는 4-1-2-4를 선택했는데 네네. 마치 자기의 전술이 4-3-3이나 4-4-2처럼 미드필더가 많은 것처럼 약간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아, 네. 4-1-2-4 같은 네. 4-1-2-4 같은 경우 일단 박스 안에 넣어야 돼요. 아, 맞다. 넣어놓고 네. 아다리를 노리든지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뭔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단 골대 안으로 넣어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런 점이 좀 아쉽고 그리고 망당다가 지금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벤트너를 그렇죠. 못 넣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벤트너를 다음 판에 안 쓰는 걸 좀 추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야 샤바이자 파이트. 자, 호날두 허벅지를 지가 때리고 또 허벅지를 호날두 팬들에게 다쳤나요? 자, 방금 같은 경우 좋지 않는 상황이었고 76분입니다. 어떻게 할지 더블라이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W 찬스도 왔죠. 그렇죠. 자, 14T 시즌 정말 좋은 시즌입니다. 아, 좋습니다. 오, 개인기 좋았고요. 자, 자, 오! 자, 산디! 그렇죠, 이게 산디! 아~ 방금 바페 좋지 못했습니다. 네. 올리치, 올려서 슈! 또 망당다! 망당다가 망식을 살리고 있습니다. 자, 망당다가 선방을 한 지금 3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이거 포함해서요. 자, 지금 계속해서 운이 따르고 있습니다. 마회장 그렇다고 공격 못하는 거 아니거든요. 오, 망당다! 키퍼 컨트롤 좋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 키퍼 컨트롤 한 거죠, 저거는? 그렇죠, 한 거죠. 여기서 크로스 올라가야죠. 자, 네. 올려봅니다. 드사이! 아! 하지만 단체에게 싸리의 질라! 자, 이렇게 되면서 잘 막아놓고 90분에 얻어맞는 망식! 씹어줬습니다. 아, 근데 제 생각인데, 그, 네네. BJ 산디님이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실력이 잘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 생각에는 만약에 환경이가 조금이라도 더 긴장한다면 네. 지금 1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긴장해서 여기서 진다면 약간 탈락의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환경 네. 지금 첫 번째 경기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았기 때문에 네네. 자, 그리고 마회장 좀 안타까운 게 아, 지금 일단은 90분에 골을 먹혔거든요. 또 먹힐 수도 있습니다. 마이장 멘탈. 일단은 자, 올리치. 막아내야죠. 자, 또 뚫리나요? 또 뚫립니다. 아, 멘탈이 망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식이죠? 마식입니다. 마식, 예. 말 그대로. 네네. 예. 지금 아프네요. 잘 못하고 있어요. 예. 지금 WG 선수들은 다 올라갔는데 네. 드디어 첫 탈락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의외로 BJ 산디가 지금 이거 안 돼요. 왜요? 나오도 다리가 길어요. 불랑보다 다리가 더 길어요. 빼빼로만큼 길어요. 존나 길어요. 씹 길어요. 개 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대0으로 마이장 개 털리면서 이번 경기는 마이장이 개 털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경기는 네. BJ 산디가 예상대로 경기 이겼습니다. 자, 1승이고요. 되게 희해 보이시네요. 아, 좋죠. 근데 내일 존나 놀릴 것 같아서. 네네. 내일 만약 여기서 이제 마이장 질문 있습니다. 혹시 내일 창현이 오나요? 예, 옵니다. 같이 하면은 진짜 잘 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같이 오겠네요. 와, 네. 진짜 여러분들 내일 많이 기대해 주실 수 진짜
이렇게 내일 창이 됩니다. 네. 어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르세유 대 레스터시티 마이장의 홈입니다. 마르세유 대 레스터시티 마이장의 홈입니다. 자 마이장 홈 가시고요. 이번 판은 제가 볼 때 4-3-3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이장님은 지금 4-3-3으로 역습을 하는 게 낫지 왜 한 명으로는 공격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자 이거 네. 끝나고 나는 매니저다 2-3-2 편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이제 그 선수 그 이제 합동 방송 할 때마다 이런 게 있어요. 제 이제 감박이 분들이 또 재영. 아 좋은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재영 나올 때마다 솔직히 딱 한 번 빼고 다 성공했어요. 아 예. 아 네 한 번 기억나네요. 예. 아 두 번. 한 번은 그 네. 저희가 이제 게임을 정지영 선수 너무 많이 해서 죽어버렸고 한 번은 네, 정지영 선수가 살리려 했는데 내가 갑자기 아 오늘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해서 망했고 그때 언제죠? 그때가 이제 원창이 와가지고 원창이 막 개이치 아 네. 창이가 마지막에 와서 캐리했을 때 네 그때입니다 그때 아 네네 일단은 돌아와서 일단 아 이번에는 4-3-3 선택했네요 투맨 투맨을 꺼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예 비타님은 저는 네. 비타님이 어떻게 게임하는지 잘 몰랐는데 네.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미드필더 싸움을 포기하고 그냥 공격적으로 모든 걸 다 넣으시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414가 잘 맞는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회장 대 레스터시티. 자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마회장 대 비타. 자 그리고 마르세유 대 어디죠? 레스터시티. 자, 세 번째 경기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맑으면서 펼쳐지는 게 하얀색이 마회장, 빨간색이 비타님입니다. 네. 비타라는 이름이 들으니까 말만 딱 들어도 뭔가 아니에요. 청량해요. 네, 아니에요. 예?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알았어요. 파이팅. 왜요, 왜요? 알겠습니다. 네, 삐진 거 아니죠? 안 삐졌어요. 네네. 자, 좋습니다. 바로 한번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지영 선수. 네네. 요새 또 시청자 늘었다고 그러는 겁니까? 아, 또 시작이... 축하드립니다. 아니, 더 늘어야 돼요. 아,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는 진짜. 네네. 나중에 한 5,000명 정도 봤으면 좋겠어요. 아, 저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비스트 님도 나중에 5,000명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KW 잘 들어갔고요. 아, 그래도 만 명 봐야지. 아니, 힘드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멘트 좋습니다. 아, 네. 예. 어! 야! 어, 망당다! 아! 야, 그 피터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4114는 일단 네네. 박스 안으로 넣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야, 아니 이분 같은 경우 사실 일반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저도 처음 봤어요. 아 사실 감 글로벌 때 일반인 하나도 안 뽑고 지인들만 뽑아서 지들만의 잔치인데 일반인분도 섭외를 했어요. 많이 최대한 저기 섭외했는데 야 TST 비타 정말 잘합니다. 정말 잘하고 레스터시티 할만하네요. 이야 장난 아닙니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리그에서 돌풍을 일으켰듯이 감 글로벌 느낌에서도 자 마회장! 아 이거는 그냥 패스했어 써야 되는데 패스했어 써야 되는데 아 이건 조금 아쉬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골드실도 2조 F조 같은 경우에는 네 골드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골드실을 조금 챙기는 게 좋지 않았나. 자 마레즈 오 이거 뭔가요? 자 마레장 힘들어집니다. 마레장 마레장 지금 메탈 터졌나요? 제가 너무 놀렸나요? 그만 놀리겠습니다. 자 바디 그리고 카운트 아 빠른 패스 네. 마치 좋습니다. 컴퓨터와 상대하는 듯이 게임을 하고 있는 비타예요. 자, 마컴퓨터. 자, 마컴퓨터입니다. 자, 마컴퓨터. 네, 역시 컴퓨터는 역시 스마트컴. 자, 그렇죠. 어, 네. 자, 올립니다. 들어올까? 컴퓨터. 아! 갑자기 낙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자, 마컴퓨터 앞쪽으로 추면서 들어오고 봐. 마컴퓨터 고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앞쪽으로. 그렇죠. 마컴퓨터 챔프니. 오우. 자, 지금 잘했어요. 자기가 실력이 조금 밀린다고 생각할 때는 네네. 세트피스로 강하게 세트피스를 유도해서 골을 넣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피스가 그만큼 득점 요인이고 득점 확률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또 유도는 또 스트님이 또 별풍선 유도 오지게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돼? 아니, 그냥 근데 아닌데 나 유도만큼 안 터지잖아. 오, 잘했어. 오! 마회장 신났습니다. 마회장 신났어요. 마회장 신났습니다. 마회장 신났습니다. 마회장 맨 아니겠습니까? 마회장 신났어요. 자 마회장 신났습니다. 마회장 신났습니다. 마회장 신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골을 기록하는 마회장 1-1입니다. 네 이거는 마회장님이 살짝 생각 없이 돌았거든요. 근데 생각 없이 돈 게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같은 클럽인데 디스해도 돼요?
디스는 아니고 잘했다는 거 칭찬하는 거죠. 아니 근데 생각 없이 돌았다는 건 칭찬 아닌가? 저도 가끔 생각 없이 도는데 성공하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네네. 자 생각 없이 게임하고 생각 없이 패스를 또 했습니다. 생각이 없는 마이장 방금도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수비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자 방금도 네. 생각 없이 수비했지만 얻어 걸렸습니다. 역시 드사이빨이죠. 네. 생각 없이 쏘고요. 네. 생각 없이 꺾공. 자 이번에 생각을 안 하는데 또 생각을 했나요? 네. 자 생각을 안 했냐? 자 생각 안 하나요? 아 없어요. 방금은 생각을 조금 하고 아래를 주고. 크로스를 드맨한테 줬으면은 완벽한 찬스가 났을 텐데 좀 네. 아쉬웠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생각을 안 했던 마이장입니다. 뒤쪽으로 살짝 빼고 안정적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장이 잘할 땐 잘하네요. 진짜로. 그래도 골은 진짜 잘 넣었어요. 이번에 QW 찬스 왔죠? 아, 저거 오! 드맨이로 반대로. 아! 이게 뭔가요? 역시 드맨 엄청난 몸싸움. 공간 여기서 보세요. 공간 만들어내고 와! 잡히는데 후트 그냥 아구지 때리면서 후트가 이랬어요. 아, 씨발 뭐야? 아구지요? 자 보세요 여기서 후트 하니까 후트가 여기서 와 역시 드맨입니다. 엔진 좀 패치를 하고 드맨이 좋아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433을 하는 게 오히려 낫다. 지금 4114보다 433또 말이죠. 어 말끊어 죄송 또 A 줘야죠. A 줘야죠. A 오 마이장 미친 시작했습니다. 마이장이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세 골을 넣었습니다. 3골. 이야 이거 모릅니다. 자 F조 정말 재밌습니다. F조 사실상 황경이가 좀 캐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지금 약간 좀 그 이사 상태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 뭐라 하나요? 그 물고 물려요 일단은. 물고 물리는 걸 뭐라 하냐? 이삭 형태인가요? 아 네. 이구아나 형태인가? 그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자 지금 그런 형태가 이겼어요. 이게 비타가 환경이랑 비교한데 마이장이 환경을 지금 아니 마이장 비타를 이겨버리고 네네. 자 그게 뭐죠 지금? 지금 마이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 먹이사슬 먹이사슬 네네. 자 잘못 말했습니다. 자 먹이사슬이죠? 뭐라 그랬다고요 아까? 이구아나 이삭 형태를 잘못 말했습니다. 지금 약간 분위기를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아 지금 한 골 먹히고 한 골 따라가자마자 두 골 내리넣어서 지금 3대 1을 만들었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패스가 와 진짜 간결해졌어요. 이것도 수비 따라 붙으니까 바로 때려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더 먹히기라도 만들자. 이야 지금 드맨이 외야에서 드맨으로 바꾸고 나서 마이장의 플레이가 정말 연습을 많이 한 티가 납니다. 만약에, 또 드맨 만약에 여기서 한 골이 더 들어간다면 이거 마이장 유리해집니다. 네, 진짜 많이 유리해집니다. 지금도 예. 진짜 많이 유리한데 마지막 경기가 환경 선수라서 약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환경이 또 산디 잡아버리 산디도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완전 야 이거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 진짜 정말 누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55분 상황 의외로 마이장이 3대 1로 이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놀렸던 건 죄송합니다. 진짜 잘하네. 진짜 네. 잘합니다 지금. 야, 좀 감스처럼 할 줄 알았는데 감스가 네. 아니었습니다. 자, 뒤쪽으로 빼고 마이장의 플레이가 점점 와, 이거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모르겠습니다. 넣어줘야죠. 그렇죠. 자, 리베리 올라가서 올라가야죠. 자, 그렇죠. 시드립을 쳤고요. 네, 일부러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거 재밌습니다. 자, 일부러 지금 생각 없이 하니까 이것도 잘 야, 다시 주고 아, 네, 이건 옵사이드. 정말 이건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네. 예. 역시 마이장답습니다.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바로 디스 하시네요. 예. 아, 디스 해야죠. 아, 네. 예. 그 저도 내일 디스 안 하면 네. 전화해가지고 이럴 건데 저랑 장난 안 칠 거예요? 저랑 저 안 놀려 줄 거예요? 저랑 장난 그렇기 때문에 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 놀려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자 슈마이켈이 잡았고 웨아 헤딩은 웨아 헤딩은 어림없었습니다. 네 자 오과장 역습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대편 바로 뚫렸습니다. 자 비타 이거 해야죠. 붙어줘야 돼요. 붙어줘야 그렇죠. 이거든요. 붙어 아 이거는 잘못된 수비입니다. 이거는 빠르게 붙어줬어야 됐어요. 네. 네 드리블이 너무 드리블을 너무 무서워했어요. 그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블랑이 다리가 길기 때문에 그냥 그쵸. 붙어도 됐었는데 그쵸. 이렇게 먹힐 바에는 수비하고 먹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내일 어떻게 하는지 잘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내일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민국님 같은 경우도 저한테 져요. 그리고 네. BJ 대낭이 저한테 개쳐 발리고 2-3이랑 저랑 딱 비기면서 제가 2승 1무 초 1위로 올라갑니다. 아 2승 잘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아, 민국님 요새 피파 잘 안 하잖아요. 아 내일 기대. 나 바로 슛. 아, 자 이거 이렇게 되면 또 모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야 피타 이거 진짜 집중력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마회장님은 분위기를 타요. 먹힐 때 쭉 먹히고 그러니까. 넣을 때 쭉 넣는 것 같습니다. 야 역시 또 누가 아프리카 열혈패 아니랄까 흐름을 아는 남자 마이장 먹힐 때 먹힐 것이다. 야 또 셰프 출신이라 또 상대방이 먹어가는 걸 좋아합니다. 예. 네. 아 노잼 드립이었고요. 아,
자, 노잼 드립입니다. 네,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드맨 다시 한 번! 네, 말리죠! 아, 이번에. 이제, 또... 네. 비타님이 알았어요. 아, 생각 없이 하는구나. 아. 네. 이제 막 도는 걸 막아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좀 상대방의 발을 보고 상대방 수비를 보고 돌아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마레즈. 그리고 케인이 잡았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이 예. 고민이 많습니다. 파이트 잡았고요. 루초 곤잘레스 고민이 많습니다. 루초 곤잘레스. 루초 곤잘레스 그리고 드로그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하는 것 같죠? 자, 그렉스 웨어. 자, 오! 그러면 자, 이제 수비가 좋았습니다. 그래도 패스가 좀 날카로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피타 역습인데요. 와, 불러? 마유장! 마유장! 자, 은비야! 마유장! 파이트 앞에 비었어요, 앞에 비었어요! 아니, 드리블 하면 안 돼. 자, 드리블 하면 안 됩니다. 자, 곤잘레스. 자, 마유장 어떻게 할 것인가? 은비야! 마유장 생각 없이 돌았습니다. 그냥 올려요! 올려야 돼요! 일단, 마유장 슛! 그거 생각하고. 이건 생각을 좀 했었어야 했는데. 네, 위에 비었는데요. 생각은 하고, 생각.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슛이 7대7! 마유장! 떨어지나요? 마유장! 마유장 떨어집니다! 마유장 떨어집니다! 마유장 떨어집니다! 3대1로 이기다가 세 골을 처먹는 마유장 이것도 대단합니다! 저 이기다 처발리고 마유장! 마유장 몇 떨어졌습니다! 사실 이거는 태클이라도 해서 막았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태클이라도 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서 비타는 이렇게 되면 초 1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1승 1무가 되네요. 자, 이제 마유장이 들어오겠죠? 정말 대단합니다. 망회장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정말 잘했는데. 그렇죠. 아, 이렇게 되면은 아예 모르겠습니다. 자, 볼프스부르크가 이렇게 아니 그 레스터시티가 1승 1무 자, 4골 넣었죠. 6-5 자, 네. 그리고 마르세유는 2패 네, 네. 득점 3점, 실점 6점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순위가 지금 레스터시티 1등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볼프스부르크와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주 2의 가닥이 좀 잡힐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번 자, 경기가 조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레스터 시티도 제가 잘못 말했는데 네. 떨어질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왜냐면 환경은 아니 그 산디하고 아직 안 붙었기 그쵸. 때문에 자 바로 샤오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환경이 출전합니다. 다시 한번 환경이 출전합니다. 여러분들 환경 출전 자 환경 대 EJ 산디 바르샤 볼프스부르크 지금 시작합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환경 선수의 그 포메이션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불 작전으로 4-1-1-4를 쓰느냐 네네. 아니면 4-3-3을 쓰면서 약간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그게 조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이장이 채팅창 쳤습니다. 마르세유 금카 트레이드 스케줄 좀 해주세요. 써발렸대요. 오 축하드립니다. 써발렸어 써발렸어 마 회장 써발렸어 써발렸어 마 회장 연습하더니 PC방 가서 돈 날렸어 써발렸어 써발렸어 마 회장 축하드립니다. 아, 지금 산디 선수가 4-1-1-4가 아니라 네네네 4-1-4-1을 들고 왔거든요. 어? 이거 정지영이 개발한 포메이션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네 물려요. 4-1-4-1은 4-1-1-4를 잡아먹기에 좋은 포메이션이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네 지공을 잘 한다는 가정하에 산디가 네. 이길 수도 있나요?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고자철이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고자철이 아 네 네. 자 그리고 드락슬러 컨디션 좋고 단치도 좋고 자카르도가 섰기 때문에 사실 윙을 잘 이용하는 환경에게는 호나우지신유가 좀 힘들 수도 있겠고 자 히바우드와 라우드로프가 들어간 환경 선수입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내일 저 떨어지면은 마이장이 얼마나 놀릴지 저는 기대가 되겠습니다. 마이장이 내일 존나 놀릴 것 같은데 근데 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일 같은 조에 2, 3위 대낙 민국님은 솔직히 제가 질 것 같고 아까 이긴다 보세요. 아 솔직히 못 이겨. 민국 못 이겨. 민국님 수비하는 거 봤는데 네네. 그 사람 진짜 이거는 질식 수비가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사막 수비야. 내일 그러니까 아니 진짜 네. 물도 안 줘. 민국님 수비가 뭐냐면 사막에서 물 안 주고 50km 행군. 그럼 그 사막에 너무 뒤질 것 같아 진짜로. 오아시스 같은 골을 심어주는 거 어떻습니까? 세 골. 자 이래서 정지영 선수 방송이 네. 실력적으로 보기 좋지만 입담으론 안 될 것 같습니다. 씹어졌고요. 아까 삐졌죠 솔직히 말해서. 응? 아까 안 삐졌어요? 뭐 어떤 거요? 안 받아줄 거예요? 네? 아! 오아시스 같은 골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하나 들으면서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김경호의 오아시스 지금 바로 가시죠. 자, 자 김경호의 오아시스 한번 들으면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렛츠고! 빰빰빰빰빰 아, 이 음악 아닌데. 김경호 음악 이거 뭐예요? 어, 야!
순간에 스쳐간 이거 이게 오아시스 아닌가? 몰라. 어 그걸 한번 불러봐요. 모든 일들이 내게 그 이삼형 그거 성대모사고. 아니 알았어요. 네? 삐져서 그랬어요. 아니 알았어요. 아, 좀 삐지면 안 돼요? 왜 탔네요? 둘 다 진짜 한 명은 멸치 새끼인데 삐지고 한 명은 돼지 새끼인데 삐지고 정말 대단합니다. 자 삐짐의 대결이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황경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부스케츠. 어 약간 도발했죠 방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황경이에요. 드리블이 약간 리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드락슬러 컨디션 썼고요. 드락슬러. 네. 어, 큐브스터 좋았는데. 자, 오나우지뉴 히바우도 공이 맞습니다. 클라이베르트. 자, 슬쩍 주는 척 하면서. 클라이베르트. 오, 드리블 좋아. 저 환경! 가서 때려야죠. 아유! 아유! 네! 위로 살짝 꺾고 때렸어도 됐어요. 공간이 많았거든요. 굳이 바로 때릴 필요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만큼 지금 약간, 약간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약간 급합니다. 이번 경기 지면은 힘들어지니까. 네. 저게 근데 방금 쓴 게 큐브스터 응용한 거 아닙니까? 못 봤어요. 자, 네. 방금 그 클라이메르트가 계속 드립을 친 거예요. 아, 맞습니다. 큐버스터 맞습니다. 오, 자, 오나우지뉴 네. 쪽. 자, 지금 자카르도 높습니다. 바로 차기가 따라봅니다. 아, 요거는 네.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렇게 제낄 필요가 없고 큐버스터로 심리전을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그렇죠. 해서 쿼터백을 줬으면 네. 쿼터백을 줬으면 훨씬 좋았거든요. 쿼터백이 뭔 말이에요? 컵백. 45도 뒤로 주는 거. 아, 네. 예, 아, 알고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 네. 아. 자, 더블 라이너. 네, 알겠습니다. 자, 주는 척 합니다. 고자철. 자, 대한민국의 자랑, 대한민국 맞죠? 최고의 미드필더. 아~ 제주 출신의 고자철입니다. 네네. 자, 클라이베르트. 자, 클라이베르트가 공을 잡으면 뭔가 기대가 되는 환경인데요. 그렇죠. 자, 클라이베르트. 중앙 반대, 쪽으로. 반대, 이거 잘 돌아. 아. 지금. 네네네. 패스가 많이 급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압박은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네네. 지금 아, 그리고 산디 선수는 네네. 4-1-4-1을 선택했는데 네네. 계속 역습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공을 뺏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지공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로드리게스와 페리시치가 잡았고 페리시치 그리고 벤트너가 잡았습니다. 벤트너 히바우드. 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PJ 산디 같은데 그만큼 환경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도 잘하는 선수죠. 그렇죠. 자 더바이너. 자 지금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두 팀 모두 다 약간 깔짝깔짝 문을 한번 열어보는 그런 습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지금 산디 선수가 실수하고 있는 부분은 네. 4-1-4-1을 선택하고 사이드로 갔다가 아 네네 중앙으로 돌아오는 움직임이 지금 중요한데 네 그거를 못하고 있어. 차! 아 이걸 왜 꺾었나요? 황경 오늘 진짜 오늘 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보다 못합니다. 아 그건 아닌데 오버워치를 네.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버워치를 확실히 요새 오버워치 정말 재밌다고 네네. 피파도 망게임이라 나도 이제 오버워치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네. 아 일단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죠. 아,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사이드 쪽으로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겁니다. 네. 네네. 할 말이에요. 이따 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고자철. 자 중앙 쪽으로 단치가 네. 어느새 올라왔습니다. 드리블? 자 페리시치. 네. 페리시치가 좋아하는 치킨이 아. 뭔지 아세요? 아, 페리카나 드림이어지고요. 어떻게 알았어? 아니, 이거 어떻게 몰라요? 응? 네. 제법인데? 네. 역시 감자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감수 빠돌이에요. 네. 좋았어요. 네. 역시 이걸 또 알아냈어. 자, 좋았습니다. 자, 일단 왜냐하면 노잼 드립도 이렇게 한 번씩 쳐야 돼요. 그래야 네, 네. 다음 드립이 재밌어져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니주로 깔고 가는 거죠. 오우! 자, 클라베르트! 아, 오늘 환경 오늘 왜 그러나요, 진짜? 지금 그 플레이가 너무 조잡해요. 그렇죠. 자, 게리 형님. 여기서. 자, 만들어내야죠. 이야, 이건 좋았습니다. 아, 조잡하죠. 조잡해요. 그니까. 뭘 위에 드리블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측해봐도 됩니까? 그니까 상대의 수비를 보지 않고 그냥. 네네. 그냥 자기가 키를 누르는 대로 누르는 것 같아요. 그거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BJ 산디! 그렇죠? 자, BJ 산디 좋았습니다만, 정말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개인적으로 골 넣어서 환경이 메타 나가는 부들부들 되는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자, 다시 한번 큐브스터 응용. 자, 아닙니다! 올라가요! 올라가요! 이게 지금 환경 선수 같은 경우는 네네네 올려야 될 때 안 올리고 이번에 단치! 그래도 다행입니다. 단치 미친 새끼입니다. 이걸 막았어요? 네, 미친 새끼입니다. 이야,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예, 네. 자,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 피케? 와! 하지만 환경 세트피스를 정말 잘합니다.
이런 골이 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막의 오아시스가 된 골이냐 그렇죠 네. 예. 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서 1-0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산디가 1승 상황인데, 이대로 끝나게 되면, 일단 산디가, 교체적으로 바꾼 것 같은데, 어떤 네. 걸 교체를 하고, 어떤 식으로 바꿀까요? 지금 4-1-1-4로 다시 교체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왜냐면 네. 4-1-4-1의 장점을 전혀 못 살렸어요. 아, 지공이 안 되니까? 네. 일단은 공격이 많아야 골을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네. 4-1-4-1로 넣고, 최대한 사이드 플레이를 통해서 크로스로 좀 득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격수의 벤트너나, 이렇게 키 큰 선수, 뭐, 단치도 지금 수비 그렇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크로스 위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이 코너킥으로 골을 넣었잖아요. 네네. 그럼 나도 코너킥으로 골을 넣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사이드 쪽에서 약간 안톤 아, 그 갑자기 또 감입니다. 안토니아 지랄이 보고 싶은데요. 저 꿈꿨어요. 그 안토니아 그 중앙 오른쪽 가가지고 그 지랄하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전 개 싫어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하도 저격을 많이 해가지고 아, 저격 많이 했죠. 콘텐츠 하는데 예, 저격을 해가지고. 아 네, 오늘 사실 안토니오 금카 매물이 올라왔었는데 돈 없어서 못 샀어요. 8억이 올라왔었는데 아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안 물어봤습니다. 네 자 자 고메즈 네. 자 뒤쪽으로 빼고 자 패스가 빨랐습니다만 중앙에서 푸스케츠 빼내고 역습에 가는 환경입니다. 반대편 미었는데 어디로 갈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지금 줘야죠. 그렇죠. 히바우드 뉴레입니다. 히바우드 꺾어줘야죠. 히바우드 꺾어줘. 이야 이거는 니어포스터로 탔어야죠. 자 오늘 환경 도대체 왜 그러죠 진짜? 저는 솔직히 말해 이거는 저보다 못했습니다. 솔직히 어디 생각했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히바우드 ZD요 바로. 아 히바우드 ZD 바로 진짜 그거 저도 그걸 생각했어요. 오! 근데 저는 자! 그걸까진 하진 않았고 예. 한 번 더 마르세유를 쳤을 것 같습니다. 아 자,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만 삐지실 거예요. 네. 네. 자, 호나우지 지중 이번에 또 가보는데요, 환경. 자, 지금 여기서 드리블 지금... 쳤죠. 여기서 드리블 쳐야죠. 자, 뭐 하나요? 와, 저 그거예요! 한 번 더 돌았으면 어땠을까. 정말 잘 돌았거든요. 여기서 그렇죠. 한 명 낚였잖아요. 한 명 급해서 오거든요. 여태 한 번 더 돌았어야죠. 저 같으면 차라리 그냥 왼쪽 누르고 슛 쐈을 텐데. 네네. 그럼 들어가잖아요, 또. 안 들어가죠. 왼쪽 누르고 때리면. 아니 들어가지. 어떻게 들어가요? 아니 골키퍼 여기 휘잖아. 겨드랑이 쪽. 아니에요. 잡아요. 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 엔지하고. 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확실하게 안 들어가죠. 네. 자, 안 들어갑니다. 자, 방금 마르세유 썼어야겠죠? 그쵸. 그렇죠. 자, 뒤쪽 뺐습니다. 자, 정훈아 주신요? 네. 자, 가운데로 들어가줘야죠. 그렇습니다. 가운데로. 지금 가운데 많이 비었거든요. 쉽지 않아요. 예. 네. 가운데로. 자, 그렇죠. 이건 산디 살려야됩니다! 자, 90분 상황 산디 마지막 살려볼 필요 있습니다! 그 W 지금 들어가면! 그렇죠! 산디! 쳤다!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우기 마지막 태클 정말 좋았고 환경 위기를 살리면서 다시 한번 역습에 나섭니다. 최대한 골로 하죠, 환경! 최대한 골로 하세요! 과연 아, 역시 이대로 경기가 예. 4분이었으면은 마지막 골까지는 좀 볼 수 있었지 않았을까. 진짜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두 경기 남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나는 PJ다 2, 3위편. 자 이제 PJ 산디 대 피터입니다. 피터가 경기 재밌게 하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이 경기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1-0으로 이겼나요? 네네 1-0입니다. 자 3 그리고 볼프스부르크가 1패. 네, 중간 정리를 조금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득실자가 3명이 1-1-1이에요. 아... 이거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레스터 시티가 오 이거 일단 마이점은 떨어졌고 네네 오 이거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누가 네 일단 누구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네네 아니 말 못하시면 그냥 좀 영으로 주세요. 자 이번에 레스터 시티 대 볼프스부르크 산디가 다시 한번 출전합니다. BJ 산디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BJ 산디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레스트홈입니다. 이 부금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고요? 이거 위기탈출? 위기탈출 넘버원. 자 레스트홈입니다. 홈. 자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어제 네. 아예 컨트롤을 다 캄스트님이 하셨구나. 저 어제 레디 안 했는데 그 고한 사람이 아니 그 환경이가 했어. 환경이가 근데 이제 내 아. 환경이 욕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한 것처럼 했어요. 아 게스트님은 욕먹어도 되는 거예요? 나는 욕먹어도 되지. 나 맨날 욕먹잖아. 아 근데 컨디션 다 죽었어요 지금. 아 이게 뭡니까 산디? 산디 이거... 중요한 경기인데 컨디션 다 죽었어요. 지금 근데 뭐 딱히
네, 그 레스터 시티 쪽에도 좋은 선수가 없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골키퍼가 섰고 무사. 저는 이게 아, 이게 멋있죠. 와, 아, 네, 백신론이죠. 그렇죠, 백신론이고요. 네. 네. 이번에 이제 백신론 바꾼다고 하는데 바뀔까요? 그거 제가 한번 터뜨려가지고 못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 본인 좀 영향력 있다. 아 들켰잖아요, 솔직히 그거는. 왜냐면 커뮤니티 사이트에 도배됐거든요. 어 그렇죠. 아니 네. 이거는 인벤 물리학자들과 정재영이 엄청난 조합. 일단 제가 봤을 때 뭐 패치 되잖아요. 그러면 인벤 티과 정보 가면 안녕하세요, 인벤 시청자 여러분. 전 인벤에서 활동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분석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추가하고 갑니다. 어, 추천하고 갑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일단 인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저는 일단 제 이름 나오는 거 절대 안 봐요, 이제. 저도 제 이름 나오는 거 안 봐요. 네, 네. 무서워서 못 봅니다. 저 제 이름 나오는 거 요새 글 보면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갑스 왜 이렇게 변했나요? 예전에 정말 열심히 했었는데 욕도 서슴없이 하고 점점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저도요, 맞아요. 저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인직이 재밌던데, 인직이 어서 오고,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도 네, 일단 사실 방제부터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네, 방제 바꾸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레스터시티 비타님과 네 볼프스 그룹의 산디님, 산디 그 다음에 네. 레스터 볼프스. 네, 자 이제 두 경기 남았습니다. 이 경기 포함해서. 자 일단은 두 분 다 4-1-2-3. 네. 누가 더 공격을 잘하느냐. 그렇죠. 누가 더 잘하는지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의 모습이 보이는데 우람하네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나. 네. BT라고 쓰는. 아 BT라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은 12시 지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투표도 할 수 있으니까 투표 좀 부탁드리고요. 투표 아, 여러분들 아, 투표예요 이제. 네, 투표 좀 네, 부탁드리고 시청자 투표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 매일 누르고 있거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의 시작을 추천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네 바로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12시 지났기 때문에 또 12시 추천 리셋됐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갑시다. 자 일단은 네. 네 만주키치를 넣은 만큼 만두키치가 헤딩이 많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 헤딩을 어떻게 살릴지 조금 네 관건인데 지금 사이드에 계속 빠져 있죠. 자 그리고 이게 추천을 투표를 하고 인증을 해주신 분께는 저희가 슛각이죠. 이야 좋았습니다. 인증을 해주신 분께는 저희가 달력 1000개 감스 강컴퍼니 감스 달력을 만들 건데 저희가 직접 배달을 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맨유 400억까지 금카 계정도 저희가 지금 뽑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투표 인증 많이 좀 해주십시오. 투표 더 20. 오! 이야! 이번에 잘 살렸습니다. 네, 방금은 자책골이 들어갈 뻔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완전 잘 살렸어요. 자 비타의 수비가 정말 좋습니다. 네 사일리사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이렇게 많이 비거든요. 오! 나우! 이야! 산디! 이야 산디 정말 잘합니다. 나우도 산디가 이제 그니까 이제 긴장이 풀렸어요. 그렇죠. 이제 좀 손이 풀린 것 같습니다. 야 역시 BJ답게 BJ 모습을 보여줍니다. BJ 산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꺾으면서 캄비아소 속았고 오른발 슈팅 이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타 레스터시티의 비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상상도 못한 거예요. 설마 나우드로 아 그러니까 저기서 바디 페인팅을 칠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야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가장 자 마지막 경기가 이제 이건 때려 진짜 비타 잘한다. 와 진짜 잘한다. 이게 어떻게 들어가서 아니 근데 그러니까 비타 장점이 뭐냐면 골 먹혀도 똑같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4-1-2-4 대 4-1-2-4. 이야 진짜 잘한다. 와, 와 근데 이거 들어갈지 정말 몰랐습니다. 자 TS 비타 이분은 BJ도 될 것 같아. BJ 하고 싶으면 저한테 말하세요. 예 BJ 비타로 진짜 피바 BJ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네. 좀 다양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컨텐츠도 늘고 그렇죠. 이런 BJ도 BJ만 또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정말 대단합니다. 와 근데 전 지금도 네 신기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게 패드인가요? 아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들어갔죠? 지가 뭐라도 되는 마냥 말하네. 감스 겸손해라 뭐 이 새끼야? 어? 어? 뭐라도 되는 마냥? 나가 미친 새끼야. 네. 아우 미친 새끼가 어? 착한, 도와준다 해도 지랄이야. 네. 나가 이 새끼야. 착한 강도 인정합니다. 자 그럼 계속 중앙으로 뚫고 있죠? 자, 오 구자철 준비합니다. 구자철. 때려봐야죠. 구자철. 때려봐야죠. 이게 구자철이죠. 이게 구자철. 구자철은 골을 멋있게. 이게 구자철입니다. 구자설. 이게 바로 구자철입니다. 이게 바로 구자설. 이게 바로 구자철입니다. 이게 바로 구자설. 자 들어가면서 이번에도 바펜 네. 이용하고 자리 잡고 채트니까지. 이게 바로 구자설입니다. 이거는 방금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네. 지금 비타님은 상대방이
반대편으로 그냥 딜을 때린 줄 안 거예요. 발등으로. 아, 꺾어서. 아. 태클을 미리 했는데 제트들이 각을 열고. 오! 오! 오, 조심하시고요. 어, 네네네네. 이야, 피터! 오늘 제발 이게 피터입니다. 어, 근데 진짜 슈팅을 진짜 잘하시는 거. 이거는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진짜로. 네. 왜냐면 아까. 네, 말씀하세요. 네, 슈팅을 정말 잘하는 선수 같습니다. 네. 야, 사실 사람들이 가장 재밌게 생각하는 게 제트디인데. 그쵸. 이 제트디를 가지고 두 골을 넣었다는 거는. 그리고 골이 자기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보여줬다는 얘기는. 야, 정말 대단합니다. 과감함이 만든 두 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비타 정말 대단합니다. 자, 드락슬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드락슬러 다시 한번 자카르도 뒤쪽으로 빼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쉬얼레. 그리고 자카르도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4-4-4-1-1-4 두 명이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이 많이 터집니다. 오. 누가 더 공격을 잘하느냐인데. 아,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아, 근데 산디도 이제 손이 풀렸어. 네. 보니까 수비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하고 이게 네.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아, 말씀하세요. 아, 저 할 말 없어요, 사실. 아, 궁금해요. 네? 할 말 없다니까요? 아, 아시죠. 제가 이거 살짝 좀 독한 말을 하자면 네. 둘 다 수비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또 고 본인 얘기예요. 본인 잘한다는 얘기겠죠? 아니, 그건 아닌데. 대단 본인 잘한다는 얘기죠? 지금 전반 40분인데 네. 스코어가 지금 다섯 골이 들어갔으면은 공격을 잘하는 것도 있죠. 오, 야, 이번 들어왔으면 재밌었을텐데. 네. 오가자. 공격을 잘하는 것도 있는데 네. 아, 수비를 조금. 아니 근데 이런 게 재밌어. 네. 이런 게 재밌어. 아, 너무 찡찡대는데.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그럼 찡찡찡 대야죠. 저 예. 자, 저 주고요. 오가장 바디 내려야죠. 아, 이거 들어갔으면 개 재밌었는데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이미 바디. 아~ 이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야. 제트디로 때리는 것도 좋았지만 아니면 오가장한테 패스하고 슛. 그죠. 패스하고 슛도 괜찮아. 예. 뒤로 그냥 세러봐도 괜찮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자, 일단 오늘 또 최고의 BJ 정재영 선수의 명품 해설 듣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실레퍼스키 준비하고요. 우트! 이번에 페날리오 잘 잡았습니다. 페날리오가 몸 날렸죠? 그렇습니다. 페날리오 또 네. 스위스 골키퍼 아니겠습니까? 황진은 네. 12시로 서있고 지금 슈마이케도 12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골키퍼에 되겠는데 골이 5번 터졌다는 경우는 슛이 좋았고 그만큼 두 명이 수비도 개같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잘하는 선수들이에요. 하지만 전 내일 네. 16강입니다. 자, 개재밌습니다. 전반에 다섯 골. 네. 재밌습니다. 그 다음 경기가 마이장 대 환경. 더 재밌어요. 마이장 멘탈 털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3패는 안 해. 응, 3패야. 심어졌고요. 네. 나는 3패는 안 해. 나는 3패는 안 해. 나는 3패는 안 해. 나는 3패는 안 해. 자, 구독자! 아, 좋습니다. 근데 혹시 오늘만 사시나요? 예? 아, 내일도 있는데. 저요? 네, 내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 진짜 내일 진출할 수 있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 예. 네. 자, 좋습니다. 아, 자, 로드리게스. 만두키치! 아, 만두키치가 정말 점프력이 좋고 헤딩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방금 같은 경우는 리어 포스트로 조금 헤딩을 했으면 좀 더 강력하게 나가서 네. 다시 코너킥 정도는 얻어낼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하지만 코너킥 정말 잘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자철이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말해줘. 만두키치 잡았고요. 쉬얼레 옆쪽으로 빼줍니다. 드락슬러. 자, 산디가 올라가야죠. 이거 올라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는 크로스가 조금 깊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운데 비었죠. 이거 정말 재밌습니다. 비타, 오가자키, 비타. 그렇죠. 자, 큐부스터 응용 한번 해봤고요. 바실레브스키, 폴란드의 정말 빠른 윙백입니다. 가운데 돌고 여기서 도는 거 중에 도는 거예요. 아, 저는 네 케인. 슈팅을 때릴 줄 알았어요. 아까처럼 약간 과감하게. 아, 아. 지금 과감한 게 좀 필요하거든요. 예. 지고 있는 입장에서. 자, 더블라인도 또 갑니다. 자, 공격 정말 빠르네요. 만주키치. 아, 저 이번 경기 너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빨라야 재밌겠죠. 이게 바로 EPL 축구 아니겠습니까? 자, 오가자키 오가자. 이번에 좀 급했습니다. 비타도 좀 급해지는 거죠. 네. 자, 비타가 이번 경기 비기기만 해도 비타는 좀 유리한 고지에 서기 때문에 네네. 예, 비타는 이번 경기 비기기라도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 산디는 잡아야겠죠? 한 골 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골 넣으면 거의 게임 일단 진출에 확정 짓거든요, 거의. 그렇습니다. 자, 네. 마레즈. 자, AS 5성, 개인기 5성. 자, 스코톤 쓰고 큐브스터. 가운데 줘야죠. 자, 가운데 줘야죠. 가운데 줘야죠. 아, 다리가 길어요. 다리가 길어요. 급했고 다리가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쪽으로 쉬어야 돼요. 압박해야죠. 지금 압박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얼마 없거든요. 네네.
이기려면 압박해야죠. 지금 그렇죠. 무조건 압박을 해서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실수를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럼 그 1대1 압박이 좋나요? 아니면 Q로 압박을 하는 게 좋을까요? Q로 압박을 하고 나머지 빈 곳을 커서로 채워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또 이제 정재훈 선수가 강의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네네, 것 같아요. 강의를 개인 방송에서 준비 중입니다. 아, 준비 중입니까? 네, 지금 역습 완전 나왔거든요. 자, 무사. 아, 다리가 길어요. 나우두가 오늘 선제골까지 넣어주고 다리도 길고 다 해줍니다. 드라슬러. 자, 루이스 에르난데스. 자, 드라슬러 다시 한번 더블라이너 김덕배 바스레버스키 김효과라도 나와야 돼요. 오자철 쉬할래. 아, 드라슬러. 아, PJ 산디 내가 그래도 PJ다 잘하네요. 어, 잘합니다.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잘했네요. 진짜 역시 피파 BJ 실력이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꺾고 야, 쉬얼레가 정말 잘해. 예. 자, 이렇게 되면 4대2로 앞서가는 볼프스 부르크입니다. 자, 오가자키. 그래도 한 골이라도 넣어야죠. 그렇죠. 한 골이라도 넣어야죠. 혹시 모릅니다. 왜냐면 환경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골득실도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샤! 다시 한번 봅니다. 제이미 바디. 오가장 고민하고 말해줘. 샤! 아, 좋았습니다만 이번에는 골키퍼 베날리오가 잘 처리해냈습니다. 방금 오가자키가 잡았을 때 조금 더, 네, 과감했더라면. 아, 네네. 오! 와! 오! 설마 골키퍼가. 아, 아니네요. 어, 놀랐어요. 샤,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4대3인데 자, 근데 90분 상황인데 네, 아, 이거 그대로 끝날 것 같은데. 자, 이거 바로 뺏고 바로 가야 됩니다. 아, 네, 일단은 경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뒤로 한번 돌린 상황에서 여기서 가면, 자, 그래도 경기를... 골을 안 돌리고 앞쪽으로 가는 산드입니다. 네, 여기가 아니 그리고 공격이에요. 네, 마지막 골 넣어야죠. 이야, 이 상황에서 올려... 아, 네, 이대로 어? 경기가 아, 근데 그 다음이야! 아, 누구인지 아, 네. 아, 근데 원래 이런 거 줘야 되는데 진짜 게임 족같이 만들었어요. 아, 저 왜 쳐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런 거 좋아하죠, 진짜. 7골 들어간 경기였고, 네. 일단은 F조는 많이 이렇게 혼전 상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그러게 되면 4대3이기 때문에 레스터시티 1패가 되고, 네. 9. 네. 자, 그 다음에 볼프스가 2승하고, 4대3이 6. 4대3 맞나요? 6, 4. 6, 4. 예, 맞아, 자, 이렇게 맞아, 되면은 맞아. 순위가 지금 볼프스가 볼프스는 일단 진출했어요. 무조건. 네. 무조건 진출했고 이제 바르셀로나냐 레스터시티냐인데 여기서 마이장의 역할, 마이장이 황경희를 저격해버린다면 이거 모릅니다. 바로 샤오미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이때를 기다리고 기렸습니다. 자, 황경 대 마회장, 바르샤 대 마르셀. 이거 시작하고 여러분들 기다리시듯 나는 메이저다 2-3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은 비교도 올라가요 사실. 자, 오늘 또 이렇게 해설 도와주고 계신 정재용 선수 방송도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정재용 선수 방송도 재밌으니까 이제는 진짜 볼만해. 옛날에 개 힘노잼이었는데 이제는 볼만하니까 정재용 선수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스트라고 치면 정재용 선수 방송도 뜨거든요. 그렇죠. 네. 자, 12시 넘었으니까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대상 투표와 특별상 베스트 리액션상 후보 업 눌러주시고 인증하시면 네. 저희가 700억 스쿼드 맨유 계정 스쿼드 저희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맨유 네. 금카팀입니다. 네, 제가 쓰려다가 저는 어차피 굴리트 은카 있고 하니까 시청자분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이벤트 많은 참여해서 인증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시죠. 렛츠고! WG의 내전이죠. 아, 맞네요. 네. 자, 근데 한 명은 WG 거의 이제 간판은 아니지만 부간판이고 네. 한 명은 그 이제 그냥 떨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뭘 어떻게 생각해요? 네. 아, 근데 테오 스테겐이 섰고 망당다도 섰습니다. 제 생각인데 네네. 이 경기는 네. 황경 선수가 네. 선제골 넣는 순간 끝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황경이 떨어진 거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멘탈이 터지는지. 한번 끝까지 보고 싶어요. 환경을 떨어뜨린 게 맛이. 그렇죠.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상황에서 내일 저까지 떨어지 2, 3이 떨어지면 난 1승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니죠. 감스트님을 떨어뜨리는 게 2, 3님. 이렇게 가면 안돼. 그러면 안 돼. 나 2, 3한테 치면 내일 진짜 피파이지 진짜 6에서 싹 갈아버릴 거야. 글리트 6? 나 내일 진짜 나 2, 3한테 지잖아? 나 그럼 굴리트 6화 간... 갈 수도 있어. 아니, 간다는 거 아니고 갈 수도 있다. 또 간다고 하면 돼. 그러면 또 약속 그렇게 말해놓고 또 약속한데 뭐 이렇기 때문에 네. 자,
정훈단님 어서 오시고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아이에우와 레미를 집어넣는데 제가 봤을 때 QW만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 저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환경대 말장. 지금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 15,000명 보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유니폼 좀 겹치는데 그렇죠. 네. 센스 있습니다. 말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제가 이제 외야하고 반바스텐 응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내일은 BJ 혼다와 같이 합니다. 혼다인도 BJ니까 혼다니 방송도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혼다니 근데 방송을 봤는데 혼다니 방송 4초 못 껐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안 해요. 좀 말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네네. 예,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말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환경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리블에 네네. 자신감이 좀 차 있거든요. 엄탱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오, 오랜만입니다. 자신감이 차 있는 상황에서 오자 오나우진유 네, 못 잡다. 상대방이 수비가 조금 약해요. 그 점을 이용해서 드리블을 자기가 치고 싶은 대로 다 치면 네. 그러면은 다득점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스웨리 양리 엄태님 어서 오시고요. 자, 라우드로프 고민이 많습니다. 부스케치 잡았고요. 자, 그리고 히바우드 잡았습니다. 고민이 많습니다. 히바우드 그리고 라우드로프. 자, 중앙 쪽으로 환경. 자, 꺾으면서. 아, 약간 아다리가 터지나. 아, 그렇죠. 이야, 침착했어요. 진짜 잘했다 이건. 진짜 잘했어요. 이건 진짜 침착했어요. 야, 이건 잘했네요. 또 환경 약간 계속 자기가 이런 세리머니 쓰는데 지금 존도 못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죠? 그거는 일단 알아서 말씀해 보세요. 자, 개인적으로 7대 0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요? 지금 뭐 하시나요? 공격을 네. 더 올리겠다는 거겠죠? 대단합니다. 아니 뭐. 바꿀 필요도 없는데 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한 10골 먹으면 11골 넣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그렇습니다. 어차피, 네, 골을 먹은 상황에서 거의 3패가 확정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레스터 시티가 탈락하는 경우생인데 사실 1번 시드 라인은 다 지금까지 그 16강에 올라갔는데 네네. 최초로 1번 시드에 있던 그런 팀이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이어트 오발점! 오! 자, 아닙니다. 아직 네. 모릅니다. 자, 환경이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자, 이거 몰라요. 자, 말장 이거... 다 내려놓으니까 잘하는 건가요? 자, 네네. 일단은 마르키스가 쿵둥이를 쳐들어봤는데 쿵둥이 사이로 지나갔거든요. 자, 방금 짜스! 이렇게 했거든요. 방구만 쳐켰어요. 아, 마르키스가 역시 수비는 정말 썩었습니다. 자, 오나우진이요. 14분 상황. 마르키스가 좋은 게 딱 하나 있어. 그걸 잘해요. 그 대인 방어. 커팅도 써왔고 헤딩도 써왔고 대인 방어만 존나 좋습니다. 진짜로. 예. 써보신 건가요? 많이 써봤죠. 아하. 예. 네, 일단 골이네요. 아, 자, 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침착하죠. 침착합니다. 네, 침착하죠. 자, 일단 바로 차지 않고 옆에를 주면서 이제는 그 시야가 닫혀 있었는데 시야가 네, 좀 넓어졌습니다. 네, 여유가 좀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황교인이 약간 뱀 눈이거든요. 예. 자, 이제 시야가 좀 넓어졌습니다. 강스님은 어떤 눈이죠? 저는 이제 양눈 양. 좀 약간 초롱초롱한 스타일이라. 네, 개 같은 눈이죠. 뭐라고요? 아니. 개 눈. 자, 네. 오, 또 갑니다. 이렇게 마이장. 아, 이번에 개농락 치려다가 마이장. 아, 이게 뭡니까? 축구 경기에서 볼링을 차고 자빠졌습니다. 이게 마이장이에요. 안 뽑을 걸 그랬습니다. 감 컬러볼 거 개쪽 당합니다. 볼링 하나 자기도 모르게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마이장 마이장 마스트라이크. 이거 보십시오. 야, 저렇게 볼링을 잘하는 선수가 망당다 했습니다. 정말 네. 아쉽습니다. 네. 이런 실수는 네. 안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멘탈이 터질 만큼 터졌습니다. 자, 은쿨루. 자, 애초에 좀 실력 차이가 났던 두 명이기 그쵸? 때문에. 네네. 네. 자, 이번 경기. 자, 리베리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트 쪽으로. 자, 파이트. 오, 좋아. 이번 좋아요. 설마 또? 그렇죠! 아, 바로! 파이트를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죽어야 되는데 네네. 이걸 왜 저렇게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자, 글라이베르트 네. 반대편 또비였죠. 자, 또비였습니다. 아, 이게 뭔가요? 위로 꺾겠죠? 자, 꺾으면서 은클루! 네. 이거는 뭐, 네, 역시 드리블에 자신감이 있는 환경 선수라서 진짜, 네. 진짜 근데 그렇게 못한다, 진짜. 그 멘트 네. 제가 머리에 저장해놨다가 내일 그대로. 아니 근데 나 솔직히 나는 마이장은 붙었어. 내가 진 적은 없어 진짜로. 아, 그래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할까요 진짜. 자, 가보겠습니다. 네. 자, 마스체라노. 자, 클라이베르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앙리 히바우드. 자, 오, 자, 드리블 좋아요. 네. 웅클루 다시 한번 빼냅니다. 마이장 그렇죠.
자, 어? 아, 큐브 스타를 괜히 썼어요. 네, 네. 자, 또 역습합니다. 네, 또 역습, 또 뚫립니다. 네. 또 뚫립니다. 이제 자, 골 또 뚫려요. 다 이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어, 또 비었어요. 또 비었어요. 자, 드사이, 그렇죠. 드사이 잘 빼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약간 공격적으로 한 것 같은데 완전히 네. 지금 완전히 지금 빈 공간이 너무 많아요. 빈 공간이 네. 너무 많습니다. 빈 공간이 많다는 거는 네. 그냥 골을 먹히겠다라는 게 아닐까요? 네. 그런가요? 네, 전 지금 좀 너무 많이 비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외야. 자, 중앙 쪽으로 주고 부스케츠. 자, 마르케스입니다. 45분 전반전 상황 4-1. 완전히 처참한 경기가 네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골 어차피 많이 먹었으니까 네네. 공격을 더 올려서 한 골이라도 더 넣자 이런 생각을 그렇죠.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트로 골을 넣었는데 어, 그 다음부터는 골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앞 경기랑 경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같은 동네 식구들 챙기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방금 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차이가 좀 앞 경기에 비해서 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경기 안 나게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또 같은 클럽이기 때문에 이거 몰아주기로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조금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어요. 안 맞아요.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네. 왜냐하면 마회장한테 진짜 그러면 안 된다. 그럴 게 나올 수도 네, 있다.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오, 야, 다섯 번째 골까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일단 그런 걸 떠나서 존나 못해요. 예. 그리고 환경이 이제 손이 풀린 거고 환경이의 마인드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마회장 네. 더럽게 못해. 진짜로 대단한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아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진짜 있어. 저도 인정을 해요. 제가 네. 이런 언급을 하면 안 되는데도 예 마이장이 그냥 더럽게 못해요 진짜로. 제가 봤을 때 다음 대회 출전 금지시키겠습니다 진짜로. 아우. 너무 못해요 너무. 네네. 자 마스체라노 그러면은 그 주최자도 금지되나요 혹시? 아니 근데 나는 나와야지. 아니 너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또. 아니 나는 나와야지. 아니, 똑같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어? 아니 나는 나와야지. 아니, 똑같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아, 왜 그러십니까? 오, 자, 뚫렸습니다. 네. 자, 올라가네요. 오! 아, 자, 네. 좋았습니다만, 낮은 크로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5-1. 그리고 앞에 경기랑 차이가 많이 나냐고 하는데, 네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디님하고 피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원래 환경이는 존나 탑 랭커고, 그 산디 그분하고 이제 피타 그분은 네네. 완전히 큰 랭커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이는 예. 언제든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친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어 이건 마이장 진짜 완벽한 디스인데 네. 지금 게임 자체를 약간 대충 하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로. 아 그래, 그래 네. 보입니까? 멘탈이 나갔기 때문에 아까 아까하고 집중력이 완전히 달라진 건 사실이거든요. 끝까지 지금 최선을 안 하고 약간 대충 하는 게 솔직히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예 이런 거는 아... 맞잖아요 지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정말 6-1까지 간다는 것은 이거는 근데 예. 근데 열심히 하는데 먹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언급을 제가 원래 안 하려고 해요. 저도 네. 왜냐하면 저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 진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일단 여러 가지 그, 네.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솔직하게 예. 아무리 이제 열 팬이지만 매 조마다 최다 실점이 다 감 컴퍼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매니견이다 안 하냐고? 뭐 이 새끼야? 나는 매니견이다. 야 저 새끼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매니견이다. 그래 진짜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언급을 피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솔직하게 저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6-1. 자 리베리. 왜냐하면 이런 언급을 막 피한다고 해서 결국 또 나올 언급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냥 제가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미, 은쿨루. 자, 90분 상황. 꽉 찼죠? 네. 뭔가 그래도 한 골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패스였고, 그러니까 마지막 코너킥까지 해봐야죠. 근데 봐주는 건 아닐 거예요. 봐주는 건 아닌데, 멘탈이 터졌어, 지금 보니까. 계속 막 나도 올리고 해가지고. 봐줘서 뭐합니까? 자기 대회, 자기 실력 나오는 건데. 그렇지. 네. 근데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언급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서 6-1로 경기 끝. 두 분 다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네, 환경 선수는 이 경기로 인해서 진출 네. 확정지었죠. 무조건 진출입니다. 네. 조 1등이죠, 이렇게 되면. 네. 네.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이니까 12점. 아, 최다 실점 기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초 1위로 바르셀로나, 초 2위가 볼프스부르크, 레스터시티 네. 마르시네가 떨어지면서 내일은 드디어 감스 유캐슬, 인터밀란 2, 3위, FC 포르투 BJ 민국, 네. 에버튼 BJ 대나리, 내일 K레전드 경기, 그리고 플러스로 감스 본캐 외야 은카 도전까지. 내일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네.